기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고 동료가 성전에 감동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말았고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아직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건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 놈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기다려. 어서. 방금 그게 뒤틀린 놈이요. 그를 따라 내려가면 개어에 더 많이 있어. 아직
막아야 돼. 뒤쪽에서 싸워야.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저주받은 땅에 마을을 세우지 말아야 했어. 케인 영가님 말씀이 맞았어. 디아블로가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잖아.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고 적이 약해진 성전에 감동했지.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죽일 가치가 있는 놈.
기다려야 해. 돌아가야 돼. 가방이 가득 찼어. 돌아가야 돼. 짐이 너무 많아. 도와줘 고맙소인. 레아를 좀 설득해 주시겠소? 케인을 구하러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 용감한 아가씨입니다. 도와만 준다면 케인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레아, 케인을 찾으러 갑시다. 먼저 대성당 문을 열어야 해요. 경비병들이 습격당하기 전에 문을 잠갔거든요. 럼퍼드 당신 친구들이 궁 트리스트럼 입구에 도착했군요. 먼저 가서 문을 열어놓겠어요. 아들이야.
말이에요. 저요, 비밀 지하실이에요. 절 따라오세요. 이곳에 무거운 비밀이 있군. 사람들이 마녀라고 해도 난 믿지 않았었는데. 돌아가야 돼. 자, 여기 열쇠와 어머니의 일지예요. 잠깐 읽어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먼저 데코드 아저씨를 구해야 해요. 동맹이 싸. 성전에 감소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단종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방금 그의 뒤틀린 놈이 그
그를 따라 내려가면 케어에 더 많이